이상한 도둑한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기 품속에서 젓가락을 꺼내죠. 된장을 찍어 먹었을 때가 첫 번째, 처음으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근데 그 젓가락이 이제 살인 무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이제 라면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죠. 먹는데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촬영했던 된장찌개는 이상한 도둑이 요리했던 된장찌개는 아니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짜 배달시켜가지고 된장찌개를 갖고 온 겁니다. 실제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그 된장찌개를 먹고 육개장과 혼합해서 먹는데 이 촬영을 끝나고 좀 배가 고파왔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제 집에 와서 된장찌개 육개장을 좀 이렇게 혼합해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육개장하고 된장찌개를 혼합해서 소금기 빼가지고 스프 조금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거.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이제 먹고요. 그리고 반면, 잠깐만, 여기 보면 반면,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이상한 도둑이 엄마를 찾으러 이 집에 들어왔다가 관객은 처음에 이제 이 이상한 도둑이 자기 집인 것처럼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는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집에 와서 막 냄새 맡고 막 이런 변태 사이코 같은 행동은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스테리한 어떤 느낌을 받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 집에 이상한 도둑이 들어와 있는데 나쁜 도둑이 이 집이 지금 음산한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 이제 이 집을 나가려고 그 옥상에서 내려왔던 그 옥상으로 다시 나가서 이제 담을 얻고 집을 나가려고 뭔가 이제 뭔가 쎄하게 느끼죠.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여기 옆에 이 장면, 이 로켓, 이 미장센은 원래 이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만진 겁니다. 큰 기둥 같은 거, 뿌리 같은 건 놔두고 옆에 주전자라든지 그다음 낫, 옛날 녹슨 낫들이라든지 저 앞에 보면은 초록 천이라든지 초록 옆에 보면 막 나무 막 판때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원래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 다 로켓 미술톤으로 만진 거예요. 그 배치를. 그래서 허름한 폐쇄된 집 그리고 옛날 집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나중에 이제 그 나쁜 도둑이 이제 조폭 꼽사리와 막둥이와 이제 격투신이 있죠. 격투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래도 좀 미소톤을 만진 거고요. 뭔가 느끼죠? 지나가려고 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쳐다봅니다. 뭐지? 그러면서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시나리오 쓰면서 도둑님들을 실제 만나서 인터뷰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도둑님들이 돈 냄새를 맡는데요.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돈이 있나 없나 진짜 전문 프로들은 돈 냄새를 맡는데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이집 잘못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집이 돈이 있다 딱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처음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어요. 나쁜 도둑도 가다가 지나가려다가 뭔가를 딱 쳐다보죠. 들어오면서 봤을 때 살벌했잖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막 자꾸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 들어가는 돈 냄새를 막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쁜 도둑이 창문을 한번 보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살벌함을 느끼는데 그리고 발뒤꿈치를 들고 한번 더 봐요. 더 보는데 이거 보죠. 이 창문에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 컷을 이 장면을 이 신을 찍기 위해서는 안에 카메라 들어왔다 바깥 들어왔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찍었어야 했어요. 쳐다보죠. 쳐다보는데 뭘 쳐다봤냐면 이 안에 이제 황아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황아리가 왜 있을까?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황아리가 뭔가 이제 끌어당기죠. 이제 나쁜 도둑의 운명이 이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펼쳐지는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나쁜 도둑이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 자체는 사람의 행동 패턴 양식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상한 도둑은 이상한 도둑이 찾는 엄마 냄새, 내가 찾는 엄마에 대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누가 막지만 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 뭐 조폭이든 살인자든 누구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상한 도둑의 집이 아니고 이상한 도둑도 이 집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된장찌개 먹고 똥도 싸고 한참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한숨 때리려고 한숨 자려고 하는데 텔레비도 보고. 근데 바깥에서 나두기에 창문 여는 소리나 누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리는데도 거의 관심이 없어요. 들어오든 말든. 그리고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텔레비
테레비를 틀었는데 테레비가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집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테레비 위에 있었던 거나 테레비 뒤에 병풍 이런 것들은 이 집에 처음에 로케로 두 달 정도 빌렸을 때 집안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방석이나 저런 거 갖고 와서 닦고 미술톤을 잡은 겁니다. 요 장면 찍기 위해서. 이제 테레비가 아무것도 지지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거는 CG로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과 여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 갈등을 조금 전진시키고 암시하는 장치 매개체로 쓰이는 게 이 테레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나둑이 들어오죠. 나쁜 도둑이 들어와요. 나쁜 도둑이 이렇게 들어와서 씬 넘버 9는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합니다.